2001년 9월 11일 전 세계 운명을 바꾼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오사마 빈라덴과 오사마 빈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가 하이재킹하여 테러를 일으킨 것이었죠. 이에 따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세계 무역센터와 워싱턴 DC의 국방부 청사 건물인 펜타곤이 공격받았습니다. 또한 백악관과 국회의사당도 타겟으로 노렸죠. 이에 따라 도합 2,996명이 사망하고 최대 2만 5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은 분노했습니다. 범인을 찾으려고 안간힘이었죠. 얼마 뒤 이 테러의 배후에 오사마 빈라덴과 그가 거느리는 알카에다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속속히 나오자 오사마 빌라덴과 알카에다에 대한 무제한의 응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져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였죠. 이때 당시 미국의 분노는 전세계가 경계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미국의 편을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에게 오사마 빈라덴을 넘기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탈레반 정권은 파키스탄을 넘어 침공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겠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요구에 거부하게 되었죠. 요구를 거부당한 미국은 파키스탄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영공을 열라고 협박하게 되었는데요. 파키스탄은 미국의 요구에 승낙하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는 영공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개월 후인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오사마 빌라덴을 잡기 위해서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사마 빌라덴을 잡으려고 했는데 정작 빈라덴을 잡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쟁의 핵심 목표였던 빈라덴이 계속 도주하게 되면서 전쟁도 같이 길어지게 되었죠. 또한 이라크 전쟁이라는 실책을 펼치게 되면서 오사마 빈라덴은 자신의 세력을 점차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빈라덴을 잡기 위해 온갖 첨단 장비를 동원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라진 빈라덴의 행방은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장기간의 첩보로 오사마 빈라덴이 파키스탄의 아보타바드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CIA는 소아마비 백신을 놓아주는 캠페인을 벌이는 척하면서 혈액을 몰래 채취하여 DNA로 개인정보를 추적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빈라덴을 찾는 데 성공했죠. 아보타바드는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의 북동쪽 50km 지점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산골에 은둔하고 있을 것이란 추측과는 달리 인근에 육군사관학교와 경찰서까지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곳에 대한 공습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파키스탄 수도와 불과 56km밖에 안 떨어진 곳이고 수도 방공권 내라서 무인기를 이용한 공습은 사실상 어려웠죠. 파전 통지나 허가를 받는 것도 고려하기 어려웠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내에 탈레반 세력이 침투해 있었거든요. 허가를 받게 되면 빈라덴이 알 것이 분명했죠. 따라서 미국 정부는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몰래 사살하는 곳을 결정하게 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 대부그루를 아보타바드로 침투시키죠. 넵튠 스피어 작전이 실행되게 된 것입니다. 실 대원 22명, EOD 대원 1명, CIA 통역관 1명, 그리고 카이로라는 군견 한 마리가 이 작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바그란 공군기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잘랄라바드로 이동한 후 빠르게 아보타바드로 이동하게 되었죠. 이때 투입된 헬기는 4대였습니다. MH-60 페이브호크 헬기 2대와 CH-47 치누크 헬기 2대였죠. 이 중 CH-47 치누크 헬기는 예비병력 및 중간 급유형이었습니다. 이 예비병력은 안전가옥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아보타바드 외곽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시작되었죠. 오사마 빌라덴이 은신하고 있던 저택입니다. 이 저택은 주위의 저택보다 6배 정도 큰 크기이고 반요새화가 된 건물이었습니다. 일부 벽은 5m에 달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 저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헬기가 착륙할 정도의 큰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미국 대부그루는 이 쓰레기 처리장을 통해 빠르게 오사마 빌라덴의 은신처를 향할 수 있었죠. 총 4팀의 대부그루 팀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편의를 위해 ABCD 팀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A팀과 B팀은 헬기를 통하여 쓰레기 처리장에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팀은 동문으로, D팀은 남벽으로 투입하게 되었죠. 그리고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AB팀은 빠르게 헬기에서 내렸는데요. A팀은 중앙 통로에 위치한 문으로, B팀은 간이 건물의 옥상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C팀은 동문으로 진입하였죠. D팀은 B팀이 간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벽을 폭파하여 이동하였죠. 그리고 여기서 D팀과 B팀이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A팀은 중앙 통로를 쭉 이동하여 중앙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B팀은 남쪽을 가로질러 건물로 가로질러가 남쪽에는 건물을 확보했죠. C팀도 동문을 통과해 빛나는 은신처 가까이 이동하게 됩니다. D팀은 B팀과 조우를 한 후 중앙 통로가 아닌 바로 옆문을 통하여 빛나는 은신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나는 은신처의 정문으로 향하게 되었죠. 이후 B팀도 D팀 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A팀과 C팀도 곧이어 은신처의 후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양측면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물에 진입할 때까지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는 것을 파악한 대부그루는 모든 팀이 은신처 근처에 도달하자 은신처 정문인 B팀과 D팀이 먼저 진입하게 됩니다. B팀과 D팀이 진입하자 곧이어 A팀과 C팀도 은신처 후문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CIA 요원들이 전력을 전부 다 차단했기 때문에 집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대부그루는 야간 주시경을 착용한 채 이동하였죠. B팀과 D팀이 정문으로 진입하자 양옆에 두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B팀과 D팀은 벽으로 이동하면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했죠. 오른쪽 방을 B팀이, 왼쪽 방을 D팀이 담당하였습니다. 서로 동시에 들어가 방을 확보하려는 순간 왼쪽 방에서 총격이 이어졌습니다. AK-47 총으로 쏜 총격이었죠. 이후 D팀이 이들을 모두 사살하게 됩니다. 3명이 사살되었죠. 모두 미간과 심장에 한 발씩 맞았습니다. 하지만 총격전이 이어지는 와중에 근처에 있던 한 여성도 총격전 중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부그루 팀도 AK-47 소총의 공격으로 인하여 한 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1층에서는 대부그루 팀이 놀라운
이런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꽤 많은 수의 여성들과 아이들이 은신처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대부분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주의해야 했습니다. 하나하나 수색을 해나가며 천천히 이동했죠. A팀과 C팀도 1층을 확보하기 위해 방을 수색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층에는 더 이상 저항하는 자가 없었죠. 1층을 확보한 대부그루 팀은 그대로 2층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팀이 조우하게 됩니다. ABCD팀은 천천히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계단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한 발짝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층에 진입하였죠. 2층도 마찬가지로 ABCD팀이 분산하여 방을 확보하게 됩니다. 2층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저항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층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계단에 모였을 때 이동하였습니다. 계단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AK-47 소총을 든 한 명이 계단에서 기습적으로 대부그루 팀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기습적으로 공격해 대부그루 팀이 당황할 법했지만 대부그루 팀은 당황하지 않고 미간과 심장에 한 발씩 쏴 사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라덴이는 3층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3층에 진입하면 바로 좌우에 방이 각각 하나씩 있었습니다. 대부그루 팀은 AB팀과 C팀이 나뉘어 이동하게 됩니다. AB팀이 왼쪽 방, C팀이 오른쪽 방이었죠. 그런데 침실문을 통해 누군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대부그루 팀은 빈라덴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빈라덴은 이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놀라 방 안으로 숨으려 했는데요. 대부그루는 빈라덴을 뒤쫓아갑니다. 문을 빠르게 통과하여 빈라덴에게 총을 발사했죠. 첫 번째 총격은 빗나갔지만 그 다음 공격에 심장, 미간에 맞아 빈라덴을 사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3층도 확보가 되었죠. 빈라덴을 사살하고 주위를 확보하던 대부그루 팀은 다수의 여성과 친척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이 혹시나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를 통해 이들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확보한 후 이 건물을 떠나게 되며 작전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 작전은 40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만 15분 만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사마 빈라덴의 시신은 페르시아만에 정개된 칼빈슨 항공모함에 옮겨져 신원 확인하고 아라비아만에 수장하게 되었죠. 미국은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이슬람교의 전통이며 빈라덴의 시신을 받아줄 나라도 없어서 수장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빈라덴의 무덤을 만들 경우 그 무덤이 테러리스트의 성지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아라비아만에 수장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이렇게 작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오사마 빈라덴은 사살당했죠. 그렇게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